그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아, 저는 체감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체감하고 있고. 어, 저희 그 애들도 뒤에 타니까 안 뜨거워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공교롭게 저희 네 명이 다 썬팅을 이제 그 SUV 차량을 이용하면서 저쪽 두 분은 반사 필름을 시공을 하셨고, 예, 네, 저희 둘은 비반사로 시공을 해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 필름의 장점 그리고 비반사 필름의 장점, 그래서 이걸 듣고 고객분들이 아, 나는 어떤 필름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아, 이제 썬팅 시공하고 있는 시선이 너무 눈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라스티트 본사의 영업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저희 글라스틴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화를 하시면은 1차적으로 전화를 받는 게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글라스틴트에서 다양한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되게 따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헤라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글로 배운 사람. 그리고 저쪽에는 정말 썬팅의 전문가, 지금까지 뭐 수백 대 수천 대를 하셨을, 약간 입장이 갈리긴 해요. 네, 저는 대표님한테 세뇌당한 사람. 그래서 이제 각자 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반사 필름은 그 비반사 필름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차량의 색상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약간 틀리니까, 블랙 계열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은은한 뭐 은색 반사나 아니면 레이니 블루 같은 이렇게 좀 청량한 이렇게 파란색 반사를 좋아했는데, 시공하면서 안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청량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블랙 그냥 세라믹 반사보다, 세라믹 필름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반사 약간 이목 끄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차는 좀 무슨 색인데 저기 좀 파란색 빛이 나는 이렇게 반사가 있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반사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라믹은 안 좋아합니다. 저는 비반사를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썬팅 필름의 본연의 자체는 뭐 이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첫 번째 요소는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열차단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시인성이 얼마나 좋느냐, 그 다음에 색감적인 요소가 예쁘면은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열차단 성능은 지금은 많이 많이 비등해졌지만은 시인성에 있어서는, 특히 야간 시인성은 아무래도 비반사 필름들이 반사도가 낮으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라믹 필름들은 대부분 이제 겉에서 보면 그냥 검정색이잖아요, 비금속 비반사 필름들은. 무난한 게 그래도 가장 오래 가요. 차를 뭐 자주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짧으면 뭐 한 3년, 1년? 길면 5년, 10년 타시는 분들은 반사 필름의 색감이 처음에는 이쁘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또 질려요. 예. 네. 뜯는 것도 일이거든요. 색감이 안 이뻐서 뜯는다라는 거는, 네, 비용이랑 시간의 중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네, 굵고 짧은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는 삶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비반사를 선호를 합니다. 저도 비반사가 그래도 좀 무난한 느낌이 있으니까, 반사 필름이 너무 튀잖아요. 비반사는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반사 필름 일단 시선을 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너무 과해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슈퍼카를 타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즐기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누군가가 보면서 아 저거 하면서 약간 부담스럽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게 싫어.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그냥 차 자체의 그 디자인을 살려줄 수 있는, 그거에 잘 묻어나는 비반사 필름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오히려 괜찮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반사 필름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나가는 차를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본인 만족이니까, 저는 뭐 그냥 이뻐서 반사 필름이 더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매장의 특성상 고객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서 비싼 돈을 내고 오는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호불호나 선호도가 있으니까 좀 반사 필름을 더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이 무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레이니 블루가 예쁘긴 하거든요.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예쁜데 내가 뭐 버튼 스위치로 눌러서 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바꿀 수 있으면 하겠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렇게 하고 다니면은 예쁘지. 근데 썬팅은 못 바꾸잖아. 옷 같은 건 약간 뭐가 파격적인 옷, 예쁜 옷을 한두 번 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입을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차도 이렇게 약간 드레스업, 썬팅을, 색상을 이게 왜냐면 우리 옷도 막 구성해서 신발 색깔 다르고 옷 다르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차도 그냥 썬팅 한번 해놓고 열차단 좋으니까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차에도 이제 드레스업처럼 이렇게 좀 색상도 바꾸고 유리도 바꾸고 게임을 해도 그렇잖아요. 차 색상 바꾸고 뭐 다 하잖아.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지만 내 차가 내 차 좋아하니까 내 차를 보면서 내가 최소한 어필할 수 있는 게 뭐 차 도색을 하기도 쉽지 않고 썬팅은 그나마 좀 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실증 나면 딴 걸로 바꾸면 되고. 근데 저는 반사가 지금은 이제 좀 하는 색상이 약간 틀리지만 은색 반사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반사가 안 좋다. 라는 얘기는 약간 좀 불쾌해요. 저희도 원래는 반사 필름 라인업이 거의 없다가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판매가 늘어난 케이스다 보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반사 필름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지천에 다 검었던 게 이제 한두 개씩 녹색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이제 뭔가 반사 필름의 그 사이클은 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에 한번 반사가 확 유행했다가 그 이후에 또 비반사 위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반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썬팅의 유행이 돌아오긴 하지만 자동차 썬팅을 유행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트렌드를 따라서 한다고 하기에는 내 차의 운행 기간 너무 길다. 트렌드로 쫓아가지고 필름을 선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죠. 반사가 많이 찾기는 하고 트렌드기는 해요. 그 왜 트렌드이겠어요? 그걸 우리한테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트렌드인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따르기에는 이 품목이 유행과는 맞지 않는 상품이 아닌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반사 필름의 부담감이 이 트렌드를 좌우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반사 필름이 더 유행할수록 그 다음 비반사의 흐름이 오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왜? 비반사가 트렌드일 때도 있었어요. 예. 네. 넘어왔어. 잘라야겠다. 비반사가 트렌드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난함이 대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는 어차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임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한 70% 80% 이상 답을 정해놓고 오세요. 거기에서 예,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사가 예뻐요. 예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거 무조건 하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제품이 이쁘기는 이쁜데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비반사로 가면은 이런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 따라서 나는 이걸 감수하고 선택을 하느냐 나는 이거 때문에 나는 좀 그러면 나는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선택지로 넘어가느냐 이 차이라는 게 이거는 솔직히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관은 뭐 둘 다 좋아요. 네, 요새는 너무 잘 나오니까 큰 차이는 없다 쳐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제 좀 걱정인데 저는 이제 비반사 중에 한 개 야간 신성이거든요. 옛날에는 자동차 조명이 계기판 뭐 진짜 전구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LCD에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실내가 화려해지고 밝아요. 외부가 어둡고 실내가 밝으면은 안에서 밖에 안 보여요. 밤에 저희 집에 불 켜놓고 베란다 유리통에서 보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내 불을 끄면 밖이 보여요. 근데 더군다나 반사 필름들은 이 빛의 반사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내부가 밝고 야외가 더 어두워지는 환경이면 이 반사도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요.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은
비반사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주관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당연히 비반사보다는 내부 반사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타보면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반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레인이 물론 했을 때 어두운 곳에 가면 진짜 잘 보여요. 아, 그래요? 반사를 하고 싶으시면서 야간 시행성에 걱정되신 분들은 그래서 레인이 블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차단 성능은 일반적으로 비반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스펙상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열차단을 생각을 한다면 비반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스펙상은 아니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을 거예요. 진짜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지. 네,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원리적으로 비반사는 열차단을 이제 열을 조금 머금는 필름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래 타면은 차이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사실 또 여름에 타다 보면은 안에서 에어컨 틀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 썬팅에서 불편한 거는 직사광선이지 그 필름에서 열을 머금고 있다가 뿜어내는 것 정도는 에어컨으로 다 커버가 된다. 직사광선을 일단은 막는 거는 기본적인 열 스펙에서 나오는 거고 열차단 스펙은 평균적으로 비반사가 더 높다. 실제로 이제 레이니블루 한 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 그전에는 비반사 필름을 했었고요. 이제 비반사 필름을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유리가 머금고 있다 보니까 좀 뜨거운 열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만져봐도 뜨겁고. 근데 레이니블루 반사 필름은 이제 뜨겁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체감상 스펙은 뭐 높을지 몰라도 체감상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면도 그렇지만 측면 열도 그렇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든 뭐 하든 에어컨으로 다 커버된다고 하지만 이 열감, 유리에서 갖고 있는 열감 자체는 안 되더라고요. 그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아, 저는 체감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체감하고 있고 저희 그 애들도 뒤에 타니까 안 뜨거워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항상 옆자리 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왜 이렇게 안 뜨거운 것 같지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썬팅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전화 통화합시다. 전화 우리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도 좋대요. 역시 비반사가 최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은 필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밝은 필름을 하고자 했을 때 애초에 반사 필름의 선택지가 없기도 했고 반사 필름 특성상 밝으면 반사의 효과도 워낙 떨어지니까 이런 선택권의 측면에 봤을 때 비반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굳이 반사 필름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뭐 아무래도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쁨이 있다. 비금속이건 반사건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게 되게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비금속의 장점이 금속의 단점, 금속의 장점이 비금속의 단점 이러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자기의 목적이나 취향에 맞춰서 이제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비반사가 나쁘고 반사가 좋다 뭐 이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반사가 나는 더 좋다. 기능성이나 뭐나 퍼포먼스나 나한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난 개인적인 견해는 반사가 더 좋다. 네. 그러면은 피디님, 아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피디님도 레인이 블루를 하셨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거잖아 조금. 그래도 이걸 이제 반사랑 비반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고 썬팅이라는 게 워낙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선택할 때 조금 더 이런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반사 추천합니다. 슈어엑스 좋습니다. 산타나도 좋아요. 이거 산타나 이거 비반사예요 비반사. 네. 산타나 좋은 건 아니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